아, 대한민국. 출동 준비해서 저희 이렇게 출동해서 날아갔거든요. 어디로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날 어깨가 부러졌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 저렇게, 저는 그때 11시 반에 그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배가 가라앉는 걸제 눈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봤다고요. 예, 배 보이세요? 떠 있잖아요, 둥둥. 예, 그러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학생들의 174명. 네. 전 이게 마지막인지 그쪽에 지원 몰랐어요. 필요하냐고 좀 물어봐가지고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 필요하면 저희가 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비함으로. 지금 여기 선착장에 있어요. 헬기들이 왜다 앉아 예. 있을까요? 우리나라 북포급 헬기가 거기 앉아 있던 헬기가 5천억 원어치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메인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만 비행하고 있잖아요. 전말안 들으니까.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희는 왜 급유를 받으러 여기 보이시죠? 산림청에 들어가서 급유를 받고 있을까요? 구조 구군고사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근데 여러분 목포 지도 보세요, 거기다가. 거기 비행장이 몇 개고 사방에 있는데 왜 기름이 안 넣어질까요? 왜 AW139에 기름을 넣어줄 데가 없을까, 한국은? 일본은 후쿠시마 빵 터지니까 이렇게 날아가는데, 쓰나미가 몰아닥치는데 들어가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이 나빠서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 지금 날아들어간 사람들 닥터헬리, 저같이 그냥 민간병원에 있는 의사들이에요. 다 공무원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 앉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사회의 팩트라고요. 이때 그럼 여기만 나빠요? 해경만 나빠요? 그날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왜 나중에 괜히 비행시키다가 강원 소방에 우리 파일럿들 순직하게 만들어요? 연결시계가 안 되는데 그 파일럿들 잘한다고요. 저하고 비행도 했었고. 이때는 자빠져 앉아있게 하다가 왜 나중에 비행시키냐고요. 왜? 쓸데없이. 이 헬기, 더핀 헬기 하는 데가 강원 소방 마지막 우리 최기장이 그 끝까지 박기장이 조종간에 안 났어요. 그 전라도 광주 한복판에서 추락하는데 민가 아닌 데서 떨어지려고. 근데 이날은 왜 앉아있냐고. 왜 앉아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리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정책을 내면 옆에서 고위 관료들이나 전문 학자들이나 학계 뭐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 잘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선진국이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옆에부터 해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전 이런 거밖에 못 봤어요. 뭔가 로비 단체 무슨 관료 뭐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정책이 말단 노동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안 와요. 안 온다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경우의 차이겠죠. 선진국도 이렇게 빠개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여기서 실제 이 빨간 점들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 여기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가서는 왜 이렇게 되죠? 현실은 이렇다고요. 환자를 눕힐 때도 없고 눕힐 때도 없어서 전 차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오버베드라고 해가지고 좀 버틴다고. 근데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런던이거든요. 런던의 바로 옆에 우리 통제실 바로 앞에 주택가들 보이시죠? 병원. 병원 헬기장 바로 옆에 주택가잖아요, 그렇죠? 헬기들이 주택가에 내려앉아요. 한국은 구조헬기가 이렇게 등산객들 사이로 날아가서 김밥에 모래바람 들어갔다고, 모래 들어갔다고 민원 넣어요. 여러분들 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화상. 일본의 닥터헬리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여기도 주택가 주차장에 아무 데나 내려앉죠. 그렇죠? 그 환자 데리고 오죠. 살리죠. 미국이에요. 이거. 미국에. 여기 바로 옆에 주택가 같이 보이시죠? 미국에는 조그만 중소병원이에요.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인데도 바로 주택가 옆으로 헬기장도 이렇게 내려앉죠. 한국에서 제가 받는 거는 이런 거예요. 소음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힘드시대요. 의사들도 그러고 다.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언론사에 언론인 한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컴플레인 했다고 혼났어요. 아, 그 주민 입장에서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당신이 일하는 헬기만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 한국에서 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정책의 도구.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하고
정책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오케이 헬기 띄우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용한 데서 안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갈 때까지만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끝까지 보자고 그러는 게 저희 팀원들이거든요. 골치 앞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저 헬기장인데 사진을 한번 찍고 그냥 생각을 털어버리세요 그런다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올해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동료에 관한 문제지 뭐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 국가 이걸 다 말려 살리고 이렇게는 없지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 시간에도 저희 병원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와서 석 달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면서 있는 해군 장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육군 소령도 한 명 와있고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Show about the man right next to you.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회가 혹시라도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거대 담론 하기 전에 그냥 동료, 좋은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